이번 시간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재생을 할때 반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반복 재생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두배 빠르게 재생시키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짧은 영상을 조금 하나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59초짜리 영상인데요. 자, 요걸 살짝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추가 설정, 동영상 연속 재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연속 재생 사용하고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영상이 이제 끝나게 되면요. 잠깐 기다려볼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재생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상에서 요거를 빨리 재생해서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요거를 화면을 터치를 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2배, 2배속 재생. 자, 요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지금은 제가 소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놓으면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플레이가 되고요. 왼쪽을 한번 눌러볼까요? 똑같군요. 일단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일단 2배속으로 재생이 되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화면을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설정 방법과 화면을 플레이할 때 2배속으로 재생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